서천 특화시장. 서천 특화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안에 들어가서 수산물 시세를 만나 보시겠습니다. 생고도 생고. 이게 얼마짜리인데? 다 반. 어? 다 반. 전부 다 만 원? 아, 다섯 마리. 이렇게 만 원. 생고도 다 잘라서 가져줄게. 오징어는 어때요? 오징어는 세 개 반. 똑같네. 네. 이건 언제 먹으려고? 좋았더라, 싸겠지. 이 간재미는? 간재미 여기서 부른 거라 되게 맛있어요. 이런 거 만 원인지. 한 마리에? 세 개 2만 원 줄게. 푸른 수산, 물메기 전문이요? 키워요. 25,000원 한 거예요. 우와, 좋다 이거. 우와, 이거 28,000원 팔고 하는 거예요? 알이 팡팡 보이네. 25,000원, 8,000원짜리로 5,000원 주네요. 살은 탱탱하고. 소소로 좋아요. 우와. 여기는 다사리 수염냅니다. 다사리 수염내. 꽃게 어디? 돌게? 돌게 얼마예요? 12,000원. 12,000원? 키로에? 낙지도 좋습니다. 이렇게 찬정만에 돈 받으시고 15,000원 꺼내셔야 돼. 애늘이 없어. 한 번 더 쉬시고 더 쉬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맛있게 잡수고. 일찍 나오셨네, 어머니. 더 드린대. 돌게. 몇 개만 더? 아침이라, 덤으로. 많이 주시네. 돌게. 하나만 이렇게 찍어서. 빨리 찾아주세요. 약간 다사리 수였네. 정도 많고 덤도 많습니다. 이 조기 참조개요? 참조개는 어떻게 파시는 거야? 열 마리에? 2만 원. 이거 얼마짜리예요, 세트가? 2만 원, 3만 원 그래요. 아, 작은 건 2만 원. 만 원씩이에요. 열 마리에? 광전, 광전의 수산. 요게 2만원. 요거 3만원. 3만원. 이 참조기, 어디 참조기야, 이거? 그건 참조기 아니에요. 아니야? 아, 요거하고 요건 참조기 아니고. 얘가 참조기네? 요거, 요런 거 다 참조기고. 얘가 참조기, 얘는 무슨 종이야? 나는 부색. 부색? 그렇다고 하네. 광전의 수산. 많이 네. 보세요. 밥대는? 밥대는 요런 거서 3만원, 요거 2만 5천원, 4만원, 5만원. 그거 참 좋네. 참조기 아니야? 참돔. 참돔. 이건 얼마야? 이건 만 원, 이건 만, 저 2만 원 받아야 되냐, 15,000원. 어, 이게 제사용 아니에요, 좀? 그럼요. 이거 택배 가능하죠? 광전의 수산, 택배가 가능합니다. 꽃게, 치동이, 각대, 조기, 대하 다 있습니다. 맞죠? 이 병어 얼마짜리 이거? 병어는 만 원씩. 한 소풀이에? 한 마리에? 네. 한 마리? 한 마리 만 원. 만원이면 싼데요. 이거 뭐야? 농어요. 농어 말린 거? 얘는 얼마짜리예요? 15,000원. 이거 우럭 아니야? 네, 우럭 만원씩. 한 마리? 이게 저가 조 민어? 네. 민어 저기는? 만원. 마리당 그렇다고 합니다. 해녀 수산입니다. 해녀세요? 해녀 수산. 해녀 수산은 뭐? 갈치도 있고, 간재미도 있고. 이게 만 원짜리요? 아니요, 두 마리 만 원이에요. 두 마리에 만 원. 얘는? 나는 세 마리 만 원. 세 마리에 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누워 있습니다. 꽃게. 이건 15,000원. 이렇게 해서? 또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아니, 1kg가 만 원. 1kg. 얘 살아있는 거는? 살아있는 거서 2만 5천 원. 2만 5천 원. 꽃게 철입니다. 꽃게,
여기 배녀 몇 년 하셨어? 네? 배녀 하셨어? 안 했어? 뭐 옛날에는 잡아갖고 되는데 지금은 이제 무더지 이제 나이가 있어 그래. 아 그렇다고 합니다. 배녀, 여기 강경 젓갈 전문이에요. 강경 젓갈입니다. 요런 통에 얼마씩 가는 거야 이거? 이건 젓갈이 다 틀리니까. 이게 명란 젓갈 아니야? 이게 2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여기 이제 작은 게 만 원짜리. 만 원짜리. 밥도 드리고. 그다음에 얘네 얘네들은 이게 뭐 육 뭐야 이거 무슨 젓이야 이거? 자하젓이라고 새우젓 일종의 새우젓. 자하젓? 여기 서해안 여기밖에 안 나오는 거. 서해안에서만 나오는 자하젓 얼마짜리입니까? 그게 만 원짜리. 한 통에 만 원. 큰 거는 없어요. 이건 무슨 젓이에요? 육젓인가? 일반 새우젓. 일반 새우젓 추젓. 추젓? 이게 해서 얼마? 2kg짜리. 2kg에 얼마? 이건 2만 원짜리 이거. 2만 원? 비싼 건 비싸고 강경적 이런 거 자하젓 자하젓 이 큰 통이네 큰 통 몇 킬로 작은 통 이 몇 킬로 짜리예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4만 원 이 얘도 택배 해줘요 네 택배 내드리고 아 이거 우수점포네 다 해드리고 강경점포 우수 서천 수산물 지금 정신이 없으시네 박대 요즘 박대철이네. 전문. 전문이요? 서천수산. 박대 전문입니다. 아침부터 뭐, 박대 정리하시라고 정신이 없으시네. 서천특화시장 하루센터 만나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모아회수산이네, 그지? 모아회수산. 택배, 정택배 가능하죠? 예? 전화 얼마예요? 전화요? 키로에 얼마? 키로 떠가시면 2만원 떠가면 2만원 안 떠가면? 그냥 가져가면 15,000원 15,000원? 예. 아 싸네 그냥 주니까 모아회 엄청 싸네요 전화를 막 주네 예? 막 싸 동죽 동죽은 얼마씩 하는 거예요? 5,000원 5,000원짜리입니다 대하도 보입니다 대하 응? 새하. 새우. 새하. 새우는 키로에 얼마예요? 키로 2만 5천. 근데 전화가 엄청 싸네요? 그냥 가져가면 2만 원. 그니까. 아니, 만 5천 원. 그냥 가져가면 만 5천 원. 집에 가서 떠먹으면은? 쓸어가면 2만 원. 쓸어가면 2만 원. 쓸어지는 값이. 올랐는데 그냥 안 오니까. 어. 저기 수조 속에 있는 참돔 얼마예요, 저거? 키로에 3만원짜리 아우 좋네 근데 그 옆에 놀고 있는 게 농업이다 농업 농업은 35,000원 35,000원입니다 농업은 더 올랐어 35,000원짜리 농업 그 밑에 점성어야 뭐야 참돔인가? 키로에 아 그 다음에 광어도 있어요 광어는 3만원 양식이에요, 자연산이에요? 양식. 양식이죠? 우럭은? 우럭도 양식. 키로에? 키로 3만 원. 여기는 모아회 수산입니다. 꽃게, 주꾸미, 전어, 광어, 우럭, 도다리, 회,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맞죠? 자연산이 이제 안 나와, 나올 때는. 요즘은 자연산보다는 양식이, 양식이 대세입니다. 햇감은 없고 얘만. 주꾸미는? 요즘 쭈꾸미가 나와요? 네? 쭈꾸미가 나와요 지금? 그럼 월세부터 나와요 이게 얼마야? 키로에 쭈꾸미는 25,000원 어우 좋네 납치 같은 쭈꾸미입니다 척척 달라붙어 납치 안 나와? 납치 아직 국산이 안 나오고 중국산 아 비싸서 참소라는 얼마야 이거? 얘는 키로에 얼마씩 해? 키로요 얘는 큰 건 비싸요 17,000원 얘가 큰 거야? 큰 건 17,000원 작은 거는? 작은 건 11,000원 이런 거 11,000원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네. 모아지 수산 아, 이 골목에서 제일 젊으시네
아, 그래요? 고마워요. 아니, 더 젊은 사람 있어요? 진짜로? 많이 찾아오세요. 싱싱 부산입니다. 싱싱해, 모든 게. 여기는 참조기도 있고, 박대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안하고도 있고, 얼마입니까? 병어도 있고. 병어 어딨어? 어딨다. 병어도 있고. 이 박대 얼마짜리입니까? 2만원. 몇 마리에요? 10마리인데. 10마리에 2만원, 4만원, 크기에 따라서? 5만원. 5만원. 4만원. 3만원, 3만원. 얘네들은? 걔 3만원. 걔 2만원. 10마리? 참조기입니다. 참조기. 아직은 일어나심이라 그렇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리 어머니? 예. 반갑습니다. 감리 수산. 주꾸미 얼마입니까? 이거요? 2만원. 키로에 얼마? 2만원. 키로에 2만원입니다, 주꾸미. 아따, 이거 귀엽네. 홍원수산. 홍원수산 꽃게 얼마씩 한다고요? 3만원짜리고, 2만원짜리고, 2만 5천에서 3만원까지. 3만원짜리 어떤 거예요? 이거? 예. 이 제일 큰 거? 예. 엄청 크네. 야, 이거야? 네, 그게 3만원짜리. 이게 3만원짜리요? 네. 와. 엄청 크네요. 이거 돌개인가요? 네. 돌개는 얼마씩 해요? 돌개는 만원짜리인데, 싸요. 갈치도 작은 거 있고 큰 게 있네요. 네, 그건. 저 여기서 잡는 거 있고, 이거는 저 여기서 잡는 건 얼마야? 이거요? 이건 2만원까지, 15마리. 한 마리? 15마리. 15마리 2만원? 예. 싸네. 한 쟁반에. 한 쟁반에? 15마리입니다. 이 다 해서 2만원입니다, 2만원. 사장님이 카드가. 2만원이라고? 네. 홍원수산. 빨리 오세요. 은혜수산입니다. 은혜수산 뭐 자랑거리? 자랑거리? 낙지야? 이거 뭐야 이거? 네, 낙지고요. 낙지 얼마 이거? 한 마리 7,000원. 제일 큰 거? 아, 7,000원이라고요. 그냥. 아, 마리에? 예. 3마리 1마리. 한 마리에 7,000원짜리 낙지입니다. 은혜수산. 3,000원. 3마리에는? 3마리 2만원 주신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네, 꽃게. 꽃게 있고. 전어. 전어요. 전어는 키로에 2만원. 키로에 2만원짜리. 이거 회 떠줘요? 그러면 회 떠주고. 안 떠주면은? 안 떠주면 15,000원. 아, 가격은 똑같네. 공인비가 5,000원 들어가는 거예요. 연예수산의 전어입니다. 전어 어디까지 나와요? 전어요? 전어가 아직 멀었죠? 수조에 이거 참돔. 키로에 3만원. 키로에 3만원짜리? 네, 농어는 35,000원. 똑같고. 농어는 35,000원. 뭐 특별한 거 있어요? 특별한 거 차광어. 봐봐요. 차광어가 이거예요. 제주에서 샀습니다, 제주. 자연산이죠? 양식입니다. 양식? 제주 차광어예요. 알고 들면 찰지입니다. 키로에 얼마라고? 35,000원. 35,000원. 은혜수산입니다. 제주에서 새우. 새우는 얼마요? 새우는 지금 플레카 같으면 27,000원씩 하고 있어요. 어? 키로에 27,000원. 키로에 27,000원입니다, 새우. 와. 지금 새우 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복. 전복이요? 이제 크기에 따라서 틀려요. 크기에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얼마씩? 네. 이거 10개. 10개짜리? 10미짜리. 10개에 얼마? 5. 5만원? 예. 10개, 10미에 5만원짜리 전복입니다. 양식입니다, 양식. 국산 홍가리비. 어. 홍가리비. 은혜수산에 국산 홍가리비가 어디 있고요. 키로에 얼마라고요? 13,000원짜리입니다. 딱 벌어졌는데 보입니다, 속이. 네, 속이 보이네요. 국산 홍가리비는 맛이 어떻습니까? 달달한 맛이 나요. 달달? 달달해요. 네. 그렇다고. 색깔도 좋네. 네, 이걸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은혜 수사 바로 좋습니다. 많이 네. 찾아오세요. 지현 수사입니다. 와, 이 꽃게 다 사가시네. 네. 얼마치 사가시는 거야? 몰라, 이제 다 사먹어야지. 싹 쓸어가시네. 이따 들어온대, 1.1점은. 주현 수산입니다. 네. 키로에 얼마라고요? 이 3만 원이에요. 3만 원짜리. 네. 와, 좋네요. 아, 사진 찍어서 하시는 거. 방송 중이야. 우리 어머니가 이게 사다가 어떻게 드실래? 지져 먹여야지. 지져 먹으세요? 응. 지져 잡숴? 네, 호박 넣고. 오, 호박까지 들어가요? 네, 호박 넣고 지져 맛있어요. 오. 꿀팁이네, 꿀팁. 호박을 넣으세요. 무슨 호박? 늙은 호박? 애호박. 애호박을 넣어야 되죠? 애호박 넣고 찢습니다, 찢습니다. 또 어머니가 이렇게 잡힌다고 하니까 한번 잡혀보세요. 너무 싱싱해. 맛있게 드세요. 보고 수산. 보고는 보물이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보고 또 보고. 자꾸 보라는 소리야. 얼마입니까? 전어. 전어. 와. 네, 이거 어디서 잡았어요? 키로 얼마? 2만원이요. 2만원. 2kg만 드릴까요? 줄동 얼마 줄동? 줄동 10만원. 10만원짜리 키로에? 네. 그 밑에 있는 점성어는? 어마어마히 크네. 이야, 저 엄청 크네요. 네. 나 참돔도 좋다. 참돔 어떡하죠? 참돔은 3만원. 키로에 3만원 양식입니다, 그죠? 네, 양식. 여기 낙지가 보이네요. 낙지는? 낙지는 3마리 2만원이요. 3마리 2만원 고고수산. 많이 들어오세요. 싱싱한 이 회 썰어놓은 건 이 뭐예요? 병어. 병어 회. 병어요. 병어 회 이렇게 해야죠. 만 원짜리죠. 만 원? 만 원이요. 와. 병어는 얼마씩 하는 거예요? 6kg 아니요 마리 딱 5개 만 원이요. 다섯 마리에 만 원? 다섯 마리에 만 원? 네. 여기가 경계입니다. 요거 보고수산. 많이 파세요? 이모네. 네. 아, 안녕하세요. 이모네. 네. 왜요? 아, 여기 방송하면 이걸 보여줄 때, 이거 우리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 갑오징어 세트 얼마입니까? 아, 2만 원이요? 2만 원짜리 갑오징어 네. 세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전 진열하시는 거는? 네. 갈치. 동태. 동태 몇 마리입니까? 동태 3마리 만 원. 3마리 만 원. 네. 그럼 먹갈치는? 먹갈치는 3만 원. 몇 마리요? 한 마리? 5마리. 5마리 3만 네. 원. 금은 수산이야? 아, 아유, 금과 은입니다. 이거 뭐, 전어 만원짜리. 대하는 얼마씩 합니까? 저거, 이, 뭐야, 자발이야? 자발이 얼마요? 5만원. 키로에 5만원짜리. 금은 수산입니다. 금은 수산에 자발이. 아, 좋아요. 장어 저거. 35,000원. 장어 좋네. 금은수산 보여줘봐 한번. 기똥차게 큽니다. 금은수산에 우와 어마어마하네. 35,000원. 키로에 35,000원입니다. 여기는 완전 백합백화점이네. 백합백화점. 우와 엄청 크네. 안녕하세요. 대박 수산에. 저 얼마짜리에요, 키로에? 3만원이요. 예. 이야, 보여줘봐, 한 번. 어마어마히 크네요. 대박 수산에. 크다고 인정해주시면 감사해요. 예. 들어봐. 예, 들어요? 방송 중이에요, 지금. 방송 중이에요? 홍보 방송. 대박. 예. 와, 내가 한번 들어봐도 돼요? 야, 안 물러고? 와, 아직 몰라. 와. 이야, 이게 얼마짜리라고? 3만원이요, 키로에. 키로에 3만원? 네. 우와. 암 개숙해요, 이거. 숙해요. 숙해입니다. 네, 다 숙해요, 지금. 얘는 대박입니다. 네. 목소리가, 방송의 목소리, 방송 목소리네. 그래? 방송의 목소리. 쭈꾸미 얼마? 이거요? 2만 3천원 드릴게요. 2만 3천원? 네. 원래 얼만데요? 2만 5천원 받으려면 2만 3천원 드릴게요. 대박 수산에 네. 쭈꾸미가 2만 3천원입니다, 키로에. 시세는 그때그때 달라요. 시세는 오늘 시세입니다. 오늘 시세. 네. 기저귀는 어우 묵직하네 이거. 네. 이거 얼마짜리? 개당 4천원 3개 만원짜리. 개당 4천원짜리를 네. 3개 만원에 주신다네. 역시 대박 수산이네. 네. 참소라가 크네요. 네. 얼마죠? 얼마라고? 2만원.
이 큰 게? 아니, 개, 아, 저 키로다. 키로에 2만원, 그죠? 대박수산에는 가격이 좋아요. 물건도 좋고. 산새는 얼마야? 이거 키로에 28,000원 드려요. 28,000원짜리 산, 네. 살아있는 새우. 그 다음에 네. 누워있는 게, 누워 계신 거. 이거 누워 계신 건 이거 15,000원. 15,000원. 얼마라고? 28,000원. 진짜 이렇게 커요, 언니. 키로? 이거 다. 이 돈 누구 거야? 예. 네. 콤비가 맞네, 두 분이. 네. 나는 일꾼. 응? 어? 사장. 아, 사장이도 일꾼이 가네. 콤비가 좋아, 콤비가. 콤비네이션이. 척척척척. 척척척.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대박나셔, 오늘. 꽃게가 한창입니다. 꽃게, 갑오징어도 나와 있고. 갑오징어 얼마입니까? 갑오징어 2만원, 15,000원 그래요. 2만원, 15,000원에서 큰 거는 2만원. 바로 살을 파든 수조에도 지금 꽃게가 들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꽃게가.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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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 네. 제가 누군지 아시나? 아니, 만나 오시는 양반. 만나 안 왔는데 1년 만에 왔는데. 1년 만에 왔어? 어, 방송하러. 어, 방송 좀 많이 좀 내보냐. 우리 어머니 꽃게 얼마시? 25,000원. 키로에 25,000원짜리 이거? 네. 어. 우리 어머니는 여기가 상호가 뭐였어? 상호가. 아, 여기 앞에. 기억하시네. 멀리 했어. 공정 만물 수사. 맞아요? 네. 자, 여기서부터. 키로 얼마? 15,000원. 15,000원이요? 새우. 갑오징어는요? 만원씩. 한 마리에? 네. 살아있는 거 27,000원. 27,000원입니다. 빠사람도 3만원이야. 이게 몇 마리 들어가 있어요? 몰라, 많이 안 쳐봤어요. 1kg야? 1kg. 어머니. 아, 여기 사는 집이라서요. 어머니가 이 바닥에서 제일 오래 하셨잖아. 제일 내가 고참이지. 맞아. 제일 고참이야. 몇 년이죠? 몇 년 되셨다고? 아, 50년. 50년의 역사와 됐어. 전통을 자랑하시는 우리 어머니. 50년 됐어, 이장이야. 이장이야, 50년 됐어. 엄청 오래하셨네. 엄청 했지, 이제 노래로만 하고 있어. 돈 조금만 벌어서 먹으려고. 아, 서천 특화시장에 꽃게가 엄청 돌아있네. 꽃게, 낙지, 주꾸미, 전어. 재원수산. 아, 뭘 많이 찍으시네. 킹크랩은 시세 얼마씩 가요? 네, 꽃게요? 네. 꼭 킹크랩. 킹크랩 11만원씩이에요. 11만원? 네, 키로에. 레드요. 레드? 네. 레드 킹크랩. 네. 여기는 삼포. 그죠? 삼포 수산의 킹크랩. 아우, 좋아요. 전어는 뭐, 가격은 똑같을 네. 거고. 얘는 얼마짜리 꽃, 지금? 꽃게 대짜, 이건 3만원씩이에요. 3만원짜리? 네. 오, 좋아. 물려. 엄청 좋습니다. 아주 탱탱하다. 삼포수산. 자, 수주 속에 농어도 보이고, 그 다음에 우럭은 얼마입니까, 저거? 우럭 키로에 3만원. 키로에 3만원짜리 줄동도 왔다 갔다 하네요. 줄동은? 줄동은 사는 게 아니고 가상이에요. 아, 두 마리가 있는데 키우시네. 정성하고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여기는 줄동을 키우시네. 아유. 상어도 키웁니다. 뭐요? 상어.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거 상어예요? 네. 아, 그러네. 저 무슨 상어죠? 잘 모르는데, 개상어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개상어. 삼포수산의 상어. 우와. 개상어 맞네. 새우도 좋고요. 살아있는 새우 얼마입니까, 키로? 28,000원 해요. 28,000원에 키로. 삼포. 감사합니다. 삼포. 하고 이제 이거 추석 연휴 전에는 13일까지만 택배예요. 13일까지? 예. 네. 아, 추석 연휴 때는 13일까지만 택배를 쓴답니다. 참고들 하시고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박하세요. 전어. 꽃게. 서천 종합시장에는 전어와 꽃게가 한창입니다. 종합시장에 전경을 만나고 합니다. 고마워. 서천 종합시장 앞에 아우 케이크.